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기억이란 단어가 참 좋은 것은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을 기억하여 기쁘게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단어가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잊어버리고 싶은데 자꾸만 기억하게 되어서 이제 힘들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기억하고 싶은데 기억이 나지 않아서 낭패를 볼 때도 있고 또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기억이란 단어는 사람들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치매입니다. 치매로 인한 기억상실은 온 가족을 불행하게도 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기억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장단점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90이 넘도록 공예배뿐만 아니라 새벽예배 또 금요 심야 기도의 구역예배를 아주 성실하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만 있으면 집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특히 매주 주부에 나오는 성경 문제를 읽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또 그런 재미로 사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건강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으셔서 심장약을 먹고 계셨고 또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에게 어느 날 예기치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뇌종양이 발견된 것이죠. 갑자기 당한 상황에서 이 권사님의 몸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병세가 짙어져 갔고 신체적인 활동을 못할 뿐만 아니라 언어장애까지 왔습니다. 90이 넘은 연세에도 지혜와 총명함과 기억력이 아주 좋으셔서 웬만한 젊은 사람 못지않은 그런 사고를 가지셨던 분인데 그래서 시대 차이를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이 뇌종양이라는 병의 신체적 문제와 언어장애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언어장애가 와서 표현이나 말을 못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할 때면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찬양을 할 때면 정확한 발음을 이제 한다는 것이죠. 또 오른손을 통해서 박자를 맞춰가면서 찬송을 합니다. 언어장애를 통해서 말을 못하는데 표현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찬송을 할 때는 찬송의 이제 가사를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저는 이제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신기하다고 여겼습니다. 평소 그분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 것 같기도 했던 것이죠. 비록 질병으로 인해서 기억이 상실되어가고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은 의식 속에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분을 통해서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건강하셨을 때 신앙의 모습이 병이 들어 기억을 잃어가고 신체가 망가져가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기억하지 말아야 할 기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아픈 과거를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아픈 과거를 자꾸만 들춰내서 상대방을 또 곤란하게 하는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특히 리더나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아픈 과거를 끄집어내서 상대방을 곤란하게 당황하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지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기억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과 8절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며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걸까? 의미를 보면은 6절에서의 기억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고 8절에서의 기억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8절의 기억은 6절에서의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단어가 이제 있지만은 이 기억의 이 뜻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6절의 표현처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본장 24장 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자 이른 새벽부터 달려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대신 찬란한 형체를 가진 천사들만 이제 보였던 것이죠. 이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얘기하기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여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이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기억하라고 요청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읽어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이 상황, 즉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이 빈무덤의 이 상황을 여인들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기억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란 누구도 아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깨우쳐 주신 분이 바로 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자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았습니다. 곧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 앞으로 승천하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여인들은 깨달아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 죽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상황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특히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많은 고초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하여 하늘나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왜 승천하셨는가를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기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 기도 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이 곧 동네 세매줄 성경 묵상입니다. 이 길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1월 한 달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정월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가정, 직장, 사업을 축복하사 평안하고 안정되며 형통하게 하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고쳐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